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의 시작, 불금 날짜 어김없이 아트원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차량이 입고돼서 그 뭔가를 작업을 했는데, 오늘 또 아트원24 채널에서는 최초, 뭐 세계 최초라 해도 상관없고요,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들어가는 뭔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열 2열 보고 계시고요, 3열에는 요즘 핫한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적용되는 완벽한 수평을 이런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뭐 앞에 매트 까는 거는 뭐 이미 많이 봐왔고요, 기타 이런 시트라든가 액세서리는 고객님께서 미리 차를 사시면서 했던 거라 아트원하고는 무관하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요. 자, 2열로 들어갑니다. 2열에 보시면은 아마도 처음 보는, 즉 커버 매트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바로 요 제품, 요 바닥재가 미국 제품인데 항공기 혹은 요트에 사용되는 론실사의 바닥 제품인데, 왜 그러면 누티크를 적용하지 않고 이 론실사를 적용했냐, 설명 들어갑니다. 자, 7인승과 9인승 모두 4세대 차량에는 이렇게 앞쪽이 단차가 지는 순정 상태가 있는데, 7인승은 레일을 앞으로 연장도 하겠지만 7인승 레일 구조와 9인승 레일 구조가 전혀 틀리다는 거. 그래서 9인승 레일 구조에서 철판을 수평으로 잡아주면은 시트가 앞으로 못 오기 때문에 차박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 중에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론실사의 요트 바닥재인데요, 깔아놓으면은 실제로 뮤티크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요트에 쓰이고 항공기에 쓰이는 재질인 만큼 미끄러움, 그리고 보증은 10년 이상을 보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론실 바닥재가 주가 되는 거고요. 차박 모드 뭐 시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도 간단하게 앞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이 생기고요, 저쪽 조수석도 한번 제가 시연을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가고 있고, 마찬가지 한 손으로도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고,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부분이 평탄화를 할 수가 없는 9인승 구조, 물론 시트 프레임을 건드리면 그거는 혹시나 시트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정 시트 그대로 하면서 요트 바닥을 설치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요, 승차 모드 공간도 보고 계시고. 자, 후석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남바 부분은 고객님께서 나와도 된다고 해서 그대로 찍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봤을 경우에는 요트 바닥재와는 달리 후석 트렁크 부분까지 전부 다 요트 바닥재로 설치를 했고, 속에는 마찬가지로 컬팅 자수가 들어간 부분, 즉 컬팅 자수 전체 바닥 방음 플러스 요트 바닥 금액, 상세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전체 바닥 컬팅 자수 그리고 트렁크 부분 요트 바닥 130만원 정도 금액 형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트 시연은 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후 이동 레바 해서 시트가 앞쪽으로 이렇게 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침대 모드 시연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은 185 길이가 나온 상태에서 후석 트렁크 문이 닫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오늘 한번 입증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등판을 뒤로 넘겼을 때 층이 지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이렇게 등판과 방석이 되고요, 더불어 연장을 위해서 언더 서포트 쪽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앞쪽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이에 좌우 2단 열선 그리고 커블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등판 스위치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좌우에 있는 팔걸이 쿠션 이용하면 승차시에도 편리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언더 서포트가 올라온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쭉 빼준 그런 상태, 그리고 베개를 이렇게 놓으면은
초간단 전동 침대 시트 보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과연 문을 닫힐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트렁크 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트렁크 문을 이렇게 닫고 번호판은 차주분의 양해를 얻어서 안 닫히네요. 실패의 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앞쪽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렁크 문이 안 닫히죠. 이럴 때에는 수동 네발 이용해서 앞쪽으로 조금만 더 당겨 주시면은 그래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트렁크 문을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네 고객님한테 큰 요청을 드렸습니다. 트렁크 문이 닫히느냐 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문은 완벽하게 닫혀 있고요. 현재 2열을 앞으로 완전히 밀은 상태에서 공간은 충분하다는 거 한번 시연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전체 높이는 83 정도가 나오고 173 키면은 머리가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에서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론실사의 요트 및 항공기 바닥재가 적용되었다는 점 강조하면서 채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urtain을 장착을 안 했네요. 차박 캠핑카의 가장 필수 품목인 커튼. 아마도 고객님이 지금 현재 커튼 장착하러 오신 분 보시면 아마도 추가 장착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